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학회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주가가 너무 잘 올라가지고 축하드린다는 의미에서 지금 방송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우존스가 0.98% 정도 올랐죠. 1% 가까이 올랐고, 아침에 얘기 드렸듯이 너무 흔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S&P 500 결국 4,000을 뚫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너무 잘했죠. 예, 그래서 3,820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제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다가 자 올라왔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고, 러셀 2000도 1.88% 정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는 변동성 없이 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30 근처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장은 많이 안정되었고요. 예, 다시 황금 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구글은 3.84%나 올랐는데, 가장 많이 올라간 건 테슬라죠. 7.82% 올랐고요. 아마존도 1.97%나 올랐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해도 은행주들이 예, 증시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3% 올랐고요. 지역은행들도 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에너지도 조금 올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았고요. 달러가 지금 102.86까지 조금 떨어졌고, 오늘 예, 금값도 떨어졌습니다. 1943불로 1.96% 떨어졌고요. 안전자산들이 조금 떨어졌고, 채권 금리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년물 3.60으로 3.75%나 올라갔고, 그 다음에 2년물도 4.17로 6.34%나 올랐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대적으로 기름값은 좀 올랐죠. 침체 우려가 좀 없어지면서 브렌트 75불, 그 다음에 웨스텍사스 오일 69불 4구로 자 1.87% 2.46%씩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뭐 섹터별로 보면은 뭐 전기차들 너무 좋았죠. 오늘 뭐 프로테라는 25%나, 오늘 공매도 쇼스키지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내일 물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일단은 부담 없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테슬라 공매도 쇼커버링 일어났던 것 같고 7.76% 올랐고요. 샤오팡 8%나 올랐습니다. 니오 브로 루시드 6.62%. 오늘 모두가 행복한 날이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빅텍 쪽에서도 구글, 아마존, 메타, QQQ 다잘 올랐죠. 예, 스파이도 좀 올랐고, 오늘 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모두 다 올랐고요. 핀텍 쪽이 정말 대단했는데, 오늘 페드럴 오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4개 은행 망한다면 다섯 번째 은행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정부 제네 옐런 재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정부 쪽에서 적극적인 이제 필요하다면 재원을 제공하기를 하면서 28.24%나 올랐습니다. 정말 잘했고요. 그 다음에 예, 팩 웨스트 뱅코드 18.48%, 그 다음에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드 14.96%. 오늘 지역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어제도 많이 올랐던 자 뉴욕 커뮤니티 뱅코드 오늘 더 올랐고요. 6.96% 정도. 오늘 소파이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선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크 소프트웨어주도 굉장히 잘 했습니다. 자 오픈 같은 경우에 16.5% 올랐고요. 디지털 서비스 9.50%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쇼스키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엄청났고, 그 다음에 반도체들은 오늘 약간 덜 오르긴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0.31% 정도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1%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그 외에 약간 가치주들은 오늘 약간 약세를 보였는데, ASML, AMD, 브로드컴은 조금 빠졌고요. 증강현실 쪽에 또 쇼커버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예, 오늘 비직스 같은 경우 5.34%나 올랐고, 예, 유니티 5.52%, 로블록스 3.2% 올랐습니다. 메타도 2.23% 올랐고 축하드리고요. 아침에 모건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올렸죠. 자, 메타는 올렸고, 그 다음에 바이오헬스 쪽에서도 예, 전반적으로 다잘 올랐습니다. 특히 성장주 쪽이 많이 올랐고요. 퍼시픽 바이오, 이게 지금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죠. 예, 9.90% 정도 올랐고요. 0.9% 바이오 나노 5종 50%, 오늘 텔레다 5% 올랐고, 엔텔리아 3.97% 예, 등뭐 인튜이티브 서지컬도 좀 올랐고, 뭐 전통적인 헬스케어 주식은 약간 빠졌습니다. 약밥을 했고요. 오늘은 일단은 예, 많이 성장주들 위주로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주식들도 항공주들도 좀 많이 올랐고요. 오늘은 델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다 거의 2% 3%씩 올랐고요. 에너지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썬런 11.68% 올랐고, EMPG 7.84%나 올라 차지 포인트도 6.47% 올랐고요. 자, 오늘 에너지주 전반적으로 잘했고, 쇼핑 패션 쪽에서 딜타 터빈 9.50%, 그다음에 배드베스비욘드 4.1%, 나이키 잠깐 나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와서 나이키도 올랐고요. 예, 지금 잠깐 나고 1.96%가 오히려 빠지네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 빠진 거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0.88% 정도 빠지고 있네요. 예,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은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 25센트 정도 잘 나와서 79센트가 나왔고 1천만 달러 정도 잘 나와서 12.39 빌리언 달러, 123.9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아까는 좀 올라갔는데 뭐 괜찮았었죠. 그런데 뭐 굳이 이유를 따져본다면은 마진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43.3%로 3.3% 정도 줄었는데 뭐 재고량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마진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량이 16%가 더 증가했어요. 뭐 요거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9억 달러 정도인데 지금 16%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이키의 실적이 나왔고요.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변화가 보입니다. 자, 매출 자체가 34 빌리언 달러로 11% 증가를 했고 비용도 17%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로스 프로핏은 5% 정도 나왔고요. 그로스 마진 46.3% 정도 자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수익은 6%가 좀 빠진 게 나오고 그다음에 순수익이 12%가 빠진 게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19 정도였는데 38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고요. 뭐 아직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한 4,180까지 올라가려면 좀더 남긴 했는데 뭐 아직도 공포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내일 FOMC 회의를 앞두고서 뭐 아직 완전히 공포가 걷히진 않았고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점도표를 찍을지 그다음에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그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뭐 25BP 올릴 걸로 다들 확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풋콜옵션 레이시오 지금 그리드에서 좀 그리드로 바뀌었죠. 1미터로 떨어졌습니다. 완전 공포시에서 공포에서 자 1미터로 콜옵션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은 3월달 25BP 올릴 게 86.4%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5월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6월달부터 약간 피봇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약간 반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피봇을 안할 수도 있겠다. 예, 그 다음에 거의 5%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뜨리겠다고 아침에 많이 생각했는데 한 9월이나 돼야지 피봇 하겠다고 지금 확률이 조금 바뀐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오늘 뭐 내일은 뭐 아직까지는 오늘 뭐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좀잘 나왔죠. 예, 근데 오늘 월세 가격은 좀 떨어졌다 그렇게 또 나왔고 이제 내일 주 제일 중요한 거는 모기지 이자율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확실히 자 연준의 이자율 발표 2시에 나오죠. 지금 여기 시간은 2시고 한국 시간은 새벽 3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율 결정이 나오고 2시 반 한국 시간 새벽 3시 반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같이 볼수 있으면 볼수 있도록 하고요. 테슬라는 뭐 일단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곧 생산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9,000톤급 기가프레스가 배달이 또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이제 에너지 이 메가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테슬라는 공매도 비율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3.01이죠. 네, 어제까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오늘 숏 스퀴즈가 된것 같습니다. 5,200만 주를 61%나 다 급불에서 올라갔었는데 숏 스퀴즈가 좀된것 같고요. 이제 오늘 주식 테슬라 197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한뭐 170에서 190불 정도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무디스에서
올라가면서 신용평가 등급이 올라갔죠. 이제 투자 적격으로 올라오면서 오랫동안 꾸준했었는데, 예, 그래서 예, 갑작스런 호재가 나오는 바람에 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중국 보험 등록까지도 한 17,000대 정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테슬라가 오늘 자, 쇼커버닝 좀 일어나면서 7.82%나 올랐습니다. 14불이나 올랐고요. 자, 일단은 196불 선까지 깨서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용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네.